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여러분,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아주 특별한 시골집 한 채가 레이더에 포착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잠시 보게 될 집의 주변 풍경이에요. 이런 식으로 여기 돌담도 좀 쌓여 있고, 오, 나무가 멋지네. 보호수에 보호수. 느티나무인데 한 300살 정도 됐대요. 중요한 건 오늘 시골집 보러 가야 되니까 이 길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산 밑에가 집이 있어가지고 괜찮네요, 위치가. 어, 시골집 여행이라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체력이 좋아야 돼. 아까는 펄펄 날아다녔는데 이제는 아주 그냥 목소리가 사그러드네, 사그러들어. 예, 어, 이 집이 딱 숨어 있더라고. 이런 집 발견할 때가 참 좋아. 특이해요, 집이. 쫙 느낌이 오죠. 하, 저 창문이, 이 시골집에 저렇게 창문 있잖아요. 커다란 창문. 저렇게 달려있으면은 왠지 되게 멋있더라고, 보면은. 크, 그림이다, 그림. 그림. 저 초원이 왜 그림 같은지 있고, 완전히, 전 노래를 랩으로 하는 사람이야. 노래를 너무 못해. 학교 다닐 때 음악 실기시험 보면은, 양, 최고 점수가 양이었어요. 목소리 크게 한다고, 그래도, 자신감 있게 부른다고 가주지 않고 양 주시더라고. 그분 진짜 착하시더라고. 그러더라고요, 처음에. 목소리만 크게 하면은 점수 좀 준다고. 진짜 그 최초로 제가 가만 맞다가 음악을 양을 맞아본 적이 있어요. 참 한심한 놈이죠. 어디 시골집이나 구경하죠. 뭐 음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. 이렇게. 오, 집 문짝은 진짜 마치 은도금한 것처럼 아주 멋지네. 이거 봐요. 네. 이런 식으로 일본식 문짝이에요. 이런 게 우리나라 한옥의 창문 유리창이 어디 있어요? 유럽에서 일본으로 넘어와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재료 중에 하나가 유리예요. 유리. 네, 요렇게. 여기 밭대기에 지금 와 있거든요, 밭대기. 와, 여기는 응달이라 눈이 안 녹네. 만년설이다, 만년설. 예, 네, 집이 이렇게 생겼어. 옆에 산이 있고, 예. 네. 풍경이 그럴듯하죠. 항아리도 위에다 하나 딱 올려놨고. 항아리 올려놓을 때 저 사다리 타고 올라갔겠죠? 훅 던져가지고 혹시 세운 거 아니야? 훅 던져가지고 한 번에 항아리 한 100개 깨먹고, 101번째 저게 딱 쓴 거지. 미친 또 소리 했죠. 야, 이렇게 보니까 시골집 멋있다. 네, 자세 나오는데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